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LA에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시지? 3시 반인데 밖에서 너무 껌껌해요. 그 구름 때문에 지금 하늘도 안 보이고 해서 조금 기분이 다운되었습니다. 자, 음악 리액션 말고 다른 리액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아 그러면 뭐 옛날 프로그램이나 옛날 영상, 옛날 뭐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드라마 그런 거 보고 리액션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K-드라마 드라마를 보면서 제 느낌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서울 뚝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니까요. 일단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 와우.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그때 11월 16일 서울뚝배기 보겠습니다. 와우! 아, 예스! 48회네? 황은진. 서울역이다! 연기가 되게 막 표정들이 막 like this 되게 강하게 하네. 길다 길어. KBS 식당인가? 와. 룸에는 식용 다 꺼내왔어? 응, 다 치웠어. 아,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제가 할 때보다도 매상이 조금 더 올랐으니까요. 저기, 그리고요, 손님들한테 팁 받는 거는요, 다 저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팁 받는 거. 네. 잠시만요. 팁? 팁 받는 거? 원래 한국에서 팁 받았어요? 레스토랑에서 팁 받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걔 나는 얘 팁이라고 얘 땡전화부터 받지도 못했어 얘. 무슨 애가 팁도 못 받았느냐? 뭐 안 주는데 그럼 뭐 억지로 달라고 그러니? 아니 저기 원래요 홀의 손님들은 팁을 잘 안 줘요. 룸에나 들어가야 팁이 나오지. 그러면 내일부터는 내가 룸에 들어갈 거예요. 이 좀 봐. 어디 아픈가 봐. 어떻게 됐어? 내일 저녁에도 시간 늦지 말고 꼭 지켜서 들라고 세고. 알겠어요. 하자. 운전이 잘하세요. 얼른 문 열어. 추워. 맞아. 야, 수건이 차네. 와, 진짜 신기해요. 옛날 모습 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고 내가 그때 태어났을 때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데에서 살 거고
쌌었을 거고. 신기해. 아까 아버지가 고모 오늘부터 활유계로 풀렸다던데. 오, 너무 예쁘다. 넌 모른 척해. 그럴 일이 좀 있어, 얘. 아이고. 어? 나 그때 이거 만나볼까? 유행 했었나 봐. 그 사촌 오빠가 소개한 그 사람? 파벌이니까. 그 사람이 사촌 오빠한테 두 번씩이나 전화했었대. 뭐야? 내가 얘기해 줄까? 아, 근데 내가 이 상황, 이 스토리가 몰라가지고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1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찾지? 근데 이거 맞아? 뚝배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돌아온 뚝배기? 몇 개 있었나 봐요. 그거 인기가 많아서. 없나 봐요, 정말. 30회. 30회 찾았는데 1회는 못 찾겠어요, 유튜브에서. 그 아저씨네. 아이고, 아저씨. 외삼촌한테. 아, 이 배우 본 거 같아, 어디.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래. 알았어? 네. 야, 애미야. 네. 애미? 들어가서 해줄려 가자. 어, 이거 할머니가 얘기하는 단어인데, 애미? 애미야? 오빠, 이거는 저 수원이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건데요. 학교에서 야단을 칠 테니까 집에서 절대로 때리지 말래요. 네가 그런 식으로 자꾸 쟤를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쟤가 만만히 보고 그러는 거야? 어? 이럴 거냐? 때릴 거야? 안 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 애를 굳이 혼내실 것도 뭐가 있겠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과잉보호하니까 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자, 회초리 갖고 왔어. 이리 줘. 수원이 따라가.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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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답게. 울지 말라고? 어, 엄마가. 그 때렸어? 네. 왜? 선생님이 뭐 조사한다고. 난 하나도 빠짐없이. 오. 지금은 덮어버렸지만 안채 우물이 있었어. 우물 있었던 거 기억나. 내가 빠뜨린 곰신 오빠가 우물에 들어가서 건져줬었잖아. 그건 네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오, 이게 더빙하는 건데? 아까 더빙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찍었을 때 항상 더빙 하나 봐요. 이게 아까 집에서 더빙.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더빙 아니잖아 이거.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처음 어색해. 사장님 손을 잡고 대문 앞으로 들어섰을 때 시끄러워서 그런가 봐. 너 그때 너희 엄마하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 아, 조금 이상하다. 더빙 잘못했네. 아마 꽃꽂이 하는 중이었나 봐. 아니 왜 이렇게 더빙 못해? 더빙이 너무. 난 주입사기 한 묶음은 네가 손에 쥐고 있었지. 아니 왜 이렇게 더빙 못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입이 먼저 얘기하고 목소리가 나중에 나와. 너무 어색하다. 꼭 다시 질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마음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조목조목 머리에다 넣을 수가 있어? 난 하나도 안 잊혀져. 공원 안에 있는데 공원 좀 보면 좋겠는데 어디 찍었나 이거?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쳐다봐요. 아마 촬영했을 때 그 뭐지? 엑스트라? 엑스트라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나 봐.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분, 이분 뭐하고 뭐 찍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런. 지금도 이뻐? 연인 사이야? 아니면 아빠, 오빠 이상하네. 근데 보니까 다 안에서 찍었던 장면들 제일 많네. 나는 밖에서 찍었던 것들 보고 싶은데. 한 대로 해봐. 복순이도 얼른 다른 데 빨리 취직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말씀할 때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배우들이 특히 남자분 저는 약간 그 말투가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신기한 거는 1990년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드라마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국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고 아직도 서울에서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한국어 정말 많이 바꿨어요. 저는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2006년이었어요. 근데 드라마 그리고 그냥 음악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듣고 배웠는데 그래서 옛날 영상 아니면 옛날 음악 가끔 들으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랑 약간 달라요. 근데 그건 물론 언어 어떤 언어든지 다 똑같죠. 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유행어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쿠웨이트 사람들이죠. 쿠웨이트. 자식아, 그걸 누가 몰라서 나 모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식당 종업원이야. 왜? 정말 이럴 때 다 때려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 어떡하냐. 하긴 요즘 수요가 안 나가는 거 보면 돈들이 없긴 없는 모양이에요. 어려운 주제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경제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때 경제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어서 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막 재밌고 팬시한 레스토랑 해서 오늘 밤 미스 라몬드 너무 아름다워. 오늘 밤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요. 선생님? 멋있게. 잠깐만,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인가? 아니면 그냥 원래 한국에서 오빠 연인 사이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건가? 아니 궁금한데. 선생님이 이제 뭐 의사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인데. 난 그동안 여자 잘 못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느라고 너무 늙었어. 아니에요. 서슴 젊어요. 서슴? 서슴 젊어요? 젊어요? 인생을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서슴 같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 한평생 멀고 외로운 길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다. 그 연기하는 스타일이 정말 막 드라마틱하게 선생님 왜 그렇게 내가 인생 종에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이런 연기를 해서 정말 신기해요. 이게 완전 그 리얼하게 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이게 가짜다, 이게 연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나도 미스 남 만나기 위해서 미스 남? 뭐라고? 남이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 서샘을 위해 밥을 짓고 선생님, 찌개를 끓이고 성당에도 같이 나가고. 아니, 찌개를 끓인다고 하는데 막 정말 막 찌개를 끓여줄게요.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요. 사회 총을 듣고 너무 재밌어. 난 원래부터 불경이 있는데 미스남이 미스남.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는 가줄 거야. 예식장 예약하고 남동에 샀어. 뭐예요 이게? 여러 번. 예식장? 결혼할 건가? 이게 뭐야? 속옷! 오 마이 갓! 그 박스를 이렇게 딱 열리면 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열리고 만지고 잘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 선생님, 오 선생님, 너무 재밌어. 맘에 들어? 난 앞으로 트는 게 좋은데 이건 뒤로 트는 거네. 아는 데서 샀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때 사회에 여자가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여자가 뭐, 좋다고 그런. 영원히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 끝까지 이렇게 잔을 들어야 그 카메라가 줌해서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네. 약간 불자연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1회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혼자 1회, 2회, 한 10회까지 한번 다쭉 보겠습니다. 그 10회까지 보고, 어떤지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게 뭐 30회, 뭐 40회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재미가 덜 해요. 일단 1회를 계속 찾아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영상 볼수 있는데 아시면 그런 사이트 따로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유튜브에서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그 유튜브에 1회는 못본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울 뚝배기 아세요? 그리고 아시면은 원래 봤었어요? 봤던 드라마였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 그리고 추천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요. 바이.